네, 우리 고객님,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염색이 되어 있고 모발이 굵어요. 근데 기존에 모든 그 경화도 풀고 하기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모발이 굵고 염색은 돼 있어 손상모지만 저는 모발이 굵고 큐티클들도 딱딱했어요. 그래서 피카에 C1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보이시는 대로 많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해서 pH 9.5짜리 강곱슬펌제 C1을 다시 재조포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저희가 손상이 있다 그래서 손상모를 쓰시게 되면 오히려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으니까 지금처럼 저처럼 강하게 또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피카의 제품들은 아쿠아프리틴 A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전처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차적으로 pH 9.5짜리 C1에다가 아쿠아프리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열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재도포하고 있습니다. 예, 일명 피카의 미친 연화예요. 네, 자, 어때요? 단단하죠? 네, 단단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5분 방치하고요. 샴푸실에서 조금 더 환원제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네, 트리플 연화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본 결과 굉장히 연화가 잘 됐어요. 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저는 참고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연화를 보셨을 때 연화가 약간 덜된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시간 타임을 더 두시는 것보다 제가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를 보거든요. 거기에 다시 한번 C1을 조금 더 환원제를 추가해서 첨가해서 그 물에다가 트리플 연화를 보시면 연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연화가 덜 됐다 해서 시간을 더 두는 것보다 저는 환원제를 조금 더 넣어주라.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연화를 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뿌리를 살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컬, 볼륨 시컬을 한다 하더라도 예, 뿌리가 살아 있으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자,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를 살리게 하시면 더 예쁘겠죠. 결도 예쁘고 예, 스타일도 예쁘고. 네, 자, 수분 한번 이렇게 건조해 주시고요. 자, 13mm로 먼저 네, 이렇게 뜸을 들이쉬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빼기. 이렇게 해도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죠? 네, 17mm로 다시 한번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으셔서, 자, 45도, 글러브가 45도예요. 하나, 둘, 셋. 자, 90도에서 다시 한번, 예, 3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면 뿌리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골든 포인트 먼저 제가 볼륨 있는 시컬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로 뿌리가 살려진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리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놓으시고요. 자, 덮개 아이롱으로 뿌리를 사는 게 굉장히 많이 살겠죠? 여기에 또 시컬 펌을 하기 위해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끝이 톡톡톡 올라오죠? 네. 저희가 이거를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핸들링을 해서 잡으려면은 이런 강한 시컬을 못 잡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네. 한 바퀴 반 정도니까 금방, 이렇게 빨리 건조가 돼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빼시면, 자, 보이시나요? 이 볼륨.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 첫 번째 판넬. 자, 22mm로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여기는 조금 짧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12, 이렇게.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조금 붙였다가, 네.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끝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올라오면서 보시면, 질감 처리나 제가 어떤 층에 있어서 단차가 있다 보니까, 여긴 짧고 여기가 길죠. 그래서 그냥 계속 돌리시면 이쪽 부분이 끝부분이 끄뜸 없이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이 부분을 천천히 끝을 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해서 점점 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또. 자, 이렇게. 천천히.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피카는 이 봉이 기니까 금방 끝나거든요. 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더 빨리 끝나겠죠. 여기도 시컬펌이다 보니까 한 바퀴 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풀어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판넬 두 번째 파트예요. 자, 수분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를 활용하셔서 자, 여기서 좀 뜸을 주세요. 하나, 둘, 셋, 쭉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한 바퀴 반만,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나오죠? 끝이.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요. 시컬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벌써 건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빼시면 네,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볼륨의 집보다 조금 더 강한 시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자,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하시면 더 볼륨감이 생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하시면 별도 잡히시면서 어때요? 네, 우리가 그냥 볼륨의 집이 가지고 핸들링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볼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뿌리도 살리면서 네, 별을 또 잡아주면서 볼륨감이 있으면서 시컬을 만듭니다. 네, 조금 복잡하겠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피카의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살짝만 나온 시컬이에요. 시컬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빼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볼륨 있는 시컬펌을 했거든요. 자,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 귀여워졌는데요, 엄청.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 있고요. 결도 뭔가 딱 떨어지는 시컬펌이 아니라 어때요? 약간 볼륨이 있으면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